우크라이나 땅에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지켜가고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노릇을 고통에 머물며 고통에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주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세상에 굶주리고 아버지 나약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님의 죽어가는 형제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제자의 사명, 제자의 특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시간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이 한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온종일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삼일차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나를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또하 일러리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도신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목소리 들고 저는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배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성령하심으로 죄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에 지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가든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성장케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가든교회가 갑절의 부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이웃을 전도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성교의 거룩한 소명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한 선교의 열정과 사역의 결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믿었다 세상길로 가는 영혼들 다 이 제단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성김으로 주의 향기가 나타난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감격의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구원의 성도의 그 행위가 행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 많은 주의 형제들이 싸우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오른판 설 드시고 저들을 예수의 보혈의 능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의 소망과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든교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사랑으로 선대하며 믿음 안에서 늘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제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대 위에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대학교가 열방에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대학으로서 열방에 거룩한 복음의 귀한 대학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며 우리들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지난주 여서으로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7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님께서 유다라 이마춤으로 이래를 만나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니까 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종을 쳐 그 가볍게를 선언하였으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참으로 우리의 제자들과 성전의 공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검으로 찾는 것 같이 검과 봉실을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않으려도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너희 되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에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약 네 부류 정도로 뭐 다른 쪽에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약 네 종류의 네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분류는 첫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심하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류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그러나 가짜, 진짜가 아닌 가짜 신자, 가짜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립서비스만 해요. 미국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다 I believe in God 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해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네. 그런가 하면 믿기는 진짜 믿어요. 그런데 아주 초신자, 미성숙한 초신자 수준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로서 성숙한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기 원하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이제 비극의 드라마는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를 앞에 놓고 너무 고통스럽고 심히 고민이 되어서 제자들도 데리고 그것도 사자나 세자 셋은 더 가까이 하면서 감람산 북쪽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당신이 얼마나 힘써 기도하시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십자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자신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뀝니다. 제2막이 시작됩니다.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4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하면서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오는 무리들을 보니까 오늘 보면 52절에도 있지만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수비하는 관원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의하면 그 장로들이 또 수하에 데리고 온 사람들 해가지고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600여 명 정도는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600여 명이 지금, 그것도 새벽도 지나지 않아서 자정이 지난 조금 그 시간에 깜깜한 밤에 배신자 유다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장소로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이미 그들과 입을 맞췄죠. 짰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볼에 입 맞추는 것, 요즘도 뭐 유럽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당시에 볼에 입 맞추는 것은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우정. 너와 내가 친구 사이고 잘하는 사이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는 사이라는 그 표시가 볼에다 입 맞춤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롯 유다의 입 맞춤은 그런 우정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히포크릿, 가식의 모습입니다.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데 아주 악하게 쓰인 도구로 한 모델이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좌우에 있던 제자 둘이 체포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에게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49절에 주여 우리가 검으로 저들을 칠까요? 묻습니다. 여기 검은
지난주에 살펴본 38절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을 보호할 호신용으로 검을 사라고 한 그런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 둘을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아 예수님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얘기하면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물었으면 어떻게 하겠어? 물었으면 대답을 듣고 기다려야 할 텐데 예수님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칼로 대제사장 옆에 섰던 종, 누가복음에 안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는 말고라는 이름 그 종을 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이 그거를 막질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베드로가 말고를 갖다 가슴을 찔리려다가 싹 피하니까 귀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51절에 참으라. 그러면서 그 귀를 주워다가 다시 만지셔서 귀를 도로 붙여 주십니다. 마태는 이 사건의 이 장면을 기록하기를 마태 26장 52절 53절에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여기 관영인을 얘기하는데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제발 혈기를 기지를 앞세우지 말아라. 참아라 좀. 아니 네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호하려 그래? 내가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지킨다고 무기 검을 사용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입니다. 당시 로마 부대의 한 영, 여기 관영은 약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6천 명. 그러니까 연대로 얘기하면 두 대지 세 연대 정도 사람들일 겁니다. 열두 영이라 그러면 7만 2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정도 군인 물리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요즘 우리 새벽기도 봅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수르 산헤립 왕이 군대를 모고 와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습니다. 천사 하나만 해도 다 그 18만 5천이 되는데 이거 뭐 열두 영 상대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내가 만일 천사를 동원해 저들을 물리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벌써 공생의 사역 동안도 세 번이나 제자들이 얘기를 했고 예언을 했고 아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아니 그럼 이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인간들의 악함도 사용하시는 인간들의 악함도 사용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52절 5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곤봉을 가지고 와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을 세상에 3년 동안에도 좋은 일, 선한 일, 불쌍한 사람 돕는 일, 아픈 사람 고치는 일 그런 좋은 일, 선한 일만 3년 동안 했는데 아니 강도 잡듯이 이렇게 오느냐 이겁니다. 아니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가르치지 않았냐 그때는 대낮에는 가만히 있더니 이게 왜 지금 이 한밤중에 이러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 니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일리거 불법이라는 거죠. 일리지네멧 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때가 됐으니까 이때다 어둠의 권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마태는 한 구절을 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예언을 다 이루시려고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둬라, 불법으로 잡으러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잡혀가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라마에, 여러분 드라마 자주 보시죠? 예, 픽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드라마를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이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체포하러 온 무리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가짜 제자로 드러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 셋째 부류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열한 제자들도 결국 목숨이 위태하게 되니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 결함이 있는 미성숙한 제자들의 부류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 첫째 부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하나님 아주 미워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둘째 부류, 교회는 나오는 것 같아,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어쩌면 불행하게도 가롯 유다와 같이 가짜 신자, 페이크, 짝퉁, 가짜 제자는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유다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다닙니다. 유다가 어떤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랐죠? 예수님 따라가면 한자리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 앞으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명예도 올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유다를 가리켜서 도적, 도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찬, 성경들에 의하면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아, 예수님 따라가면 그런 거 다 올 줄 알았습니다. 아, 부자도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도 하게 되고, 아,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명예 권력 다 얻게 되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어긋나버리니까 이제는 실망하고서는 은 30케를, 세겔, 은 30전에라도 예수님을 지금 팔아 넘겨서 그거라도 챙기려고 지금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씨 뿌린 자 비유에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뿌리도 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햇빛이 땡빛이 쫙쫙 비치니까 그냥 말라, 씨가 말라 비틀어지니까 아무런, 그냥 타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안 되니까 금방 유혹과 시험이 오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짜 제자의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위선입니다. 속이는 데 능숙하죠. 예수님 볼에 입 맞추는 게 뭐예요? 속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속이고 제자들도 다 속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속아 넘어가죠. 아, 겉보기에는 예수님 그동안 잘 따라다녔습니다. 재정부장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뭐 주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속임이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표시나죠? 언제 표시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에 대가를 치료할 경우가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은 절대 희생 안 합니다. 절대 대가 안 치릅니다. 페이크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야, 자기의 이득이야 쫓아가지, 자기에게 뭐 손해가 미친다? No. 가죠. 교회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어느 시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근본적인 동기, 교회를 나오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동기가 만약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죄 사함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진짜라 이 말이죠.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세 번째 부류를 볼까요? 베드로와 열한 제자입니다. 좀 미성숙하지요. 결함이 있는 제자의 typical한 defect. 여러분 물건 사보신 가운데서 야, 이 물건이 좀 defect, 결함돼가지고 화를 내본 적 없습니까? 컴퓨터를 사거나 뭐 교회 가구를 사거나 요즘 다 조립식이니까 조립하는데 이게 뭐가 빠졌어, 안 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다 맞췄다는데 켜지질 않아. 그럼 어떡하죠? 산대 가져가죠. 가져가서 이거 디펙트 됐다고 새 걸로 다시 바꿔달라고.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버릴 수밖에 없죠. 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온 관심을 베푸시고 관심을 사랑을 베푸시고 정말 추억 같은 아름다운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했건만 지금 큰 무리가 와서 큰 군대가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체포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잡는 것도 아닌데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 가룟 유다 봐야 낫지만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신자들은 때때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다든가 창피를 당하든가 피해를 본다든가 할 때 비겁해져가지고 이렇게 열한 제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연약해서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대가를 치르기는 치러야겠는데 이거는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대해지면 곤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관대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결코 변화받지 못합니다.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실패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30년을 다녀도 늘 초신자 모습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지금 앞에 큰일을 앞두고 있고 사탄 마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제발 좀 내가 기도할 때 거기서 기도해라.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슬퍼서 고민돼서 그냥 잠만 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무슨 일 딱 닥치면 일단 자기 감정부터 앞세웁니다. 아주 즉흥적이죠. 예. 네. 자기 혈기 기질이 금방 나와. 세상에 혈기 기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봐요, 여기 한번.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는 사람이 사단 마귀가 툭 건드리면 그냥 팍 쏘대. 즉각적으로 칼 뽑아대.
좀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은 거 좀 새겨가면서 그 마음에 있는 거 좀 새겨가면서 자기 감정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전혀 그 참을성이 없죠. 그런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죠. 못 참습니다. 못 참습니다. 좀 일이 안 될 때, 제대로 안 될 때, 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게 닥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이지? 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드라이브 하려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막 운전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요. 지난주 수요예배 때 노진준 목사님 설교 들으셨나요? 그런 설교 듣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레디컬한 설교였어요. 근데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교인이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하면 아 물론 고난 여러 번 당하면 인내가 생기죠. 그분이 그 인내가 안 생긴다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 좀 계셔서 나중에 저랑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인내가 왜 안 생기겠어요? 자꾸 고난 당하면 인내가 생기죠.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그분 포인트는 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좀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그 포인트였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그거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결함이 있는 신자들 특징이 뭐냐면요. 뭐 좀 영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라고, 육신적으로. 육적. 우리는 스피리추얼 맨들이 됐거든요. 영적인 사람들이 됐는데 영적인 사람이 이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육적으로만 해결하려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하면서 큰 그림 아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어떤 방법들 뭐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것들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죠. 바울이 그런 교인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주로 그랬나 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여기 신령한 사람이 바로 스피리추얼 맨들, 성령, 영을 따라서 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 근데 니들은 그렇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 초신자 어린아이들처럼 영적으로 좀 거듭났으면 영적으로 살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자꾸 육신적으로 살아가, 육신적으로. 베드로처럼 당장 검을, 아 예수님 대답도 안 했어. 기다리지도 못해. 당장 검 빼가지고서 치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검을 의지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등장 인물들 모습을 살펴보는데 제가 특별히 가짜 제자, 가론 유다 같이 가짜 제자들과 그 다음에 결함이 있는 이 미성숙한 그런 초신자들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자, 제자를 막 섞어가면서 사용했는데 저는 참된 제자,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주님의 제자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제자들의 삶에 조금씩 디그리가 있고 차이가 좀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정말 제자라고 한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하면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는 가짜 신자, 가짜 제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론 유다처럼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하려니까 사람을 속이게 되고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 사람을 조금이라도 좀 사랑해보겠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 페이크 크리스천입니다. 페이크 크리스천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왜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 생활하는 진짜 제자의 길을 축원합니다. 또한 미성숙해서 결함이 있는 제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좋고 안 좋고 뭐 크고 작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TV 요즘 나왔는데 85인치 TV도 나왔다고 합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어떤 85인치 뭐 큰 TV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게 잘 나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사는 거 뭐 내 책상에 잠깐 쓰면 32인치 TV를 사도 틀면은 나오는 TV여야 될 텐데 안 나와. 여러분 아이폰 뭐 11, 12 정도 갖고 계시면 요즘 다 뭐 12 나왔다고 하죠. 안드로이드 폰도 뭐 전화 9이지만 10도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6 정도 있다고 칩시다. 내가 6 정도 아마존에서 구입했어. 그럼 폰을 사가지고서는 커넥션에 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돼야 될 거. 근데 안 돼. 왜 안 돼? It's defected. 안 되는 거야.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훌륭하고 멋있고 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어떤 사람은 뭐 자꾸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함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함이. 결함이 있으면 못 사용하잖아. 이 열한 제자의 모습, 주님이 결코 그 사람들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못 사용해. 조금 부족하고 못나고 화려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결함이 없는 제자.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을 좀 닮아가려고 팔버둥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그런 제자. 그렇게 미성숙하고 결함이 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역사한 후에는 다 변화를 받고 결함이 없는 제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어떤 희생도 난 치르겠다. 주님 따라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아니라 좀 힘들지만 주님 따라가는 거니까 참고 인내하고 좀 따라갈 수 있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좀 감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혹시 나의 모습 속에 좀 결함이 있는 모습, 뭐 좀 뭐 부족하고 썩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결함은 없는 주님 따라가기에 얼마든지 대가와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고 그저 감사함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 차례가 되어서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가론 한 사람 다른 너와 같이 자동심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다고 아니 그 사람 자신의 성공을 만큼은 너무 부족하고 못난 몰라도 돌아오는 없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결을 희생을 하는 마음이 있는 참대 그리스도의 제안으로 성령께서 이를 쳐주시면 좋겠는데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현실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장모님 내안에 따라가는 그 안에 다 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한 은혜가 타며 올해 18장 찬송하십시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광고드린 대로 오늘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특별히 응원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처음 함께 예배하는 분이십니다. 이태익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에 피랑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려가셔서 같이 함께 식사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각 지역 정기 원례도 있습니다. 원례 모임도 다 참석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에게 방문해 주신 이준희 선배님을 진심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하시는 사님 그 신뢰와 경험 건강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요. 예, 신교 있고요. 정기밀례 원래 있으니까 속한 분이나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번 달부터 구역 모임이 다시 재개됩니다. 구역장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역 모임에 힘써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구역은 오늘 각 지회 모임이 끝난 후에 소망구역원들 가운데서 믿음전도회나 사랑전도회 현이 있기 때문에 다들 전도회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끝난 후에 한 2시쯤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영어예배 광고 시간과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임직자 피택을 위한 임시 공동예배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부활절입니다. 학습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 아기 유아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제게 문답지 가져가셔서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올해 고난주간 성도별 까지 사실하고 한 끼 금속금식기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은 주님께서 노래 찬송하고
따르기고 섬기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온 세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들 위에와 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